자, 변두리의 배드민턴 역사 11년.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20살에 시작을 했습니다. 20살에 시작을 했고 입문했고 입문은 어디서 했냐면 제주도에서 했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남광 클럽. 네. 남광 초등학교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레슨은 받지 않고 20살 언제냐면 20살 한 6월이었나? 그렇습니다. 6월에 제가 20살에 제주대학교를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진짜 할게 없어가지고 그 부모님이 둘 다, 두분다 배드민턴 동호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도 제주도에서 배드민턴을 좀 시작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제주대학교 근처에 있는 클럽을 찾아갑니다. 근데 클럽도 뭐 버스를 타고 가야 되겠지만 아무튼 시작을 했는데 그 6월에 했다 보니까 7월에 제가 서울로 옵니다. 20살 7월에 서울로 서울 상경 해서 서울에 있는 송곳 클럽에 이렇게 옵니다. 송곳 클럽에 누가 계셨냐면 이만희 코치님이 그 당시에 계셨고요. 지금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곳 클럽에서 열심히 이제 레슨을 받다가 예 그리고 나서 20살 한 20살 7월부터 한 21살 2월까지 레슨을 계속 받은 건 아니지만 제가 뭐랄까 그냥 뭐한달 하다가 또좀 자만했다가 또한달 했다가 또 자만했다가 그 벽을 느끼고 자만하고 네, 그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21살 3월에 다시 제주도로 유배를 갑니다. 네, 유배를 가서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주도에 있는 대회를 다 이제 출전을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주 시대회가 있었고 서귀포 시대회 그리고 제주 도대회. 네, 당연히 제주 도대회가 좀더 빡센 데가 되겠죠. 저기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시대회는 어떤 서울을 치면 구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주도 대회는 뭐 시대회나 아니면 전국 대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살 4월에 근데 그 당시에는 D조였어요. 초심이나 왕초심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동호인 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 당시에는 A, B, C, D까지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D조 출전해서 제주 시대회랑 그 다음에 제주 도대회를 우승합니다. 예. 그리고 제주도는 또 재밌는 게 주별리그가 없습니다. 주별리그가 없고 바로 토너먼트로 가요. 제 기억으로는 128강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64강, 32강, 16강, 8강, 4강 준결 이렇게 4연판 걷듯 이렇게 경기를 매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우겨우 우승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C조를 달았죠 제가. 네, C조를 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빨리 달았죠. 20살 6월에 시작을 해서 21살 4월에 제주 시대회랑 도대회를 우승하고 C조를 달았으니까 거의 한 1년도 안 돼서 C조를 달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살 6월 정도에 대회가 또 있어요. 제주도는 이렇게 매주 대회가 없고 분기마다 있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있어가지고 이때 C조로 이제 제가 갑니다. 아 아니다 아니다 이거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 21살 4월에 초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D조로 승급을 했습니다. 네, 승급을 하고 그 다음에 21살 6월에 D조로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해서 이제 우승을 합니다. 우승을 하고 제가 C조로 네, 승급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의 대회 3, 4개를 나갔는데 한 번도 안 지고 거의 승급을 하이패스로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그리고 나서 21살 한 8월 정도인가 그쯤에 C조 대회를 나갑니다. 대회 출전 근데 1라운드 탈락 고배를 마십니다. 네. 이때 제가 기억을 아직도 나요. 체육관이 어딘지도 기억이 나고 제주도에서 교사를 하시던 두 분이랑 만났어요. 저랑 파트너 하시던 분은 실명 거론 될까요? 실명 거론? 네. 제주시 남원 클럽의 파트너는 김민재 형님. 네, 김민재 형님. 네, 제주대학교 병원에 간호사로 근무하시던 김민재 형님이랑 파트너로 계속 맞춥니다. 네, 지금 주은경, 이경아 선수가 지금 맞춰 가듯이 저희도 그렇게 네, 배드민턴 외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공유를 하면서 네, 그때 또 제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 하다 보니까 좀 마음 둘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민재 형님이 좀 그런 저희의 외로움을 달래주셨던 그런 고마운 존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21살 9월에 다시 서울 상경 하는데 이때 제가 배드민턴을 못 칩니다. 배드민턴을 접음. 네, 뭐였냐면 제가 이제 제주도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편입 준비를 하게 됩니다. 편입 준비. 네. 준비를 하면서 이제 집에서 다니려고 서울에 있는 학교를 나와서 이제 왔다 갔다 집에서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21살 9월부터 거의 한뭐 22살 2월까지는 뭐 편입 준비를 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고요. 그다음 22살 이제 3월에 이제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서울에 있는 서울 대회 출전을 막 합니다. 그때는 이제 왕초심 초심 D조가 있었는데 다행히 왕초심 초심조는 하이패스 바로 우승을 연달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D조에서, D조, 예탈, D조에서는 이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22살 9월에 군대를 가요. 네, 군대 입대. 네, 의경으로 갔죠. 좀 편하게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제 군대 입대하기 직전에, 제가 대회를 한 나가요. 그 당시 와우민턴이라는 대회인데, 지금 와우 배드민턴 센터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요. 와우민턴 대회에서, D조 남북 우승, 남북이었던 것 같아요. D조 우승 하고 나서, 군대 입대하고 나서, 거의 뭐, 이때는 뭐, 암흑의 시기. 네, 22살, 23살까지, 그러니까 22살부터는, 그로부터는 계속 이제 암흑의 시기. 예. 네. 암흑의 시기. 네. 군대 다녀오셨던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암흑의 시기를 이렇게 계속 갔다가, 23살, 한 6월 정도에, 군대 지휘관님이랑, 초심조, 우승. 이때는 약간 휴가를 따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그 지휘관님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초심조로, 좀 이렇게 말하면,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급수를 속이고, 초심조로 좀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스포넷이나 그런, 이제 뭐, 내려뛰고 올려뛰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없다 보니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휘관님이랑, 전국에 있는 초심조를 다 우승했어요, 거의. 네, 그래서 라켓도, 두 자루 주잖아요. 그러면 한 자루는 그 지휘관님이 이제 쓰시고, 저는 이제 라켓 나머지 한 자루는, 의경 전경이었거든요. 전경 대장님께 라켓 증정 매달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만 해도 한 10자루 될 텐데 매달 나왔거든요, 대회를. 네, 휴가 기간에 저는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군 생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나중에 문제 될까?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싹쓸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뭐 운동을 자주 뭐 자주 했나? 아무튼 뭐 휴가 나와서 했는데 그래도 사회에서 이 생활하는 것보다는 훨씬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실력 유지 좀 다운그레이드 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다가 24살 한 6월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전역, 만기 전역. 네. 만기 전역 하고 나서 이때부터 저희 이제 배드민턴 역사가 뭔가 실제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살에 제가 언제였지? 제가 24살 11월에 강서구에 있는 아름 클럽에 제가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금 시청해 주시는 왕이 형님, 이왕이 형님, 그리고 뭐 장재석 형님, 그리고 신년수 형님, 호종국 형님,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뭐 저기 탑클럽에 계신 김재민 형님, 라이더 김재민 형님은 아니고요, 예, 다른 김재민 형님이고요, 예, 기타 등등, 예, 정말 그 형님들의 그런 보살핌 속에서 제가 실력을 쌓아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25살에는 어떻게 됐냐면 25살 돼서 제 기억으로는 25살 초에, 예, 25살 초 기억 안 납니다. 초에 D조와 C조를 연달아 우승을 하고 다시 지금 이제 뭐 A조라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5살 여름 정도에 신동훈 형님, 전국 A조 신동훈 형님을 만나가지고 전국 A조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 배경은 신동훈 형님이 아는 클럽은 아니고요. 저희 동네 중랑구에 있는 클럽에 지금 활동 중이셨는데 A조를 클럽에서 다 같이 단체 대회로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클럽 내부에 20대, 30대로 나갈 수 있는 A조가 없다 보니까, 근데 저도 사실 그때는 C조 우승하고 뭐, C조에서 뭐운 좋게 우승하고 뭐, B조는 꿈도 못 꾸고 그런 시기였는데, 그 형님이 A조 한번 경험 삼아 나가보자고, 예, 때리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출전해가지고, 운 좋게 준우승 했습니다. 예선 통과하고, 준결승 이기고, 예, 결승전에서 져가지고, 근데, 결승 상대가 제 기억으로는 예건호 선수. 예, 그리고, 저 김성태. 이렇게, 제가 이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정말 발렸죠, 이때는 진짜. 진짜 전국 A조의 그런 쓴맛을, 대진이 좀 좋았다고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보니까. 예, 그리고 이따가, 네, 25살 여름에 어떻게 보면 전국 A조란 타이틀 공식적으로 네 달게 됨 이건가요? 네 달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쭉쭉쭉쭉 전국 A조 나가게 됩니다. 현재까지. 예. 네, 그래서 운 좋게 A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따가 26살 뭐 27, 28까지 이제 29, 30, 31살 현재까지 전국 A조 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B조, C조의 과정이 없어가지고, 살짝 이제 A조 가서,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기본기도 안돼 있고, 그리고 네트에서 잡아야 되는 그 공의 길 있죠. 뭐 직선으로 여기로 치면 여기로 온다. 그런 기본적인 공식을 모르는 상태로 시합을 나가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겨도 막 확 이겨지지가 않고, 막 지저분하게 막 랠리 길게 가서 이기고, 막 체력으로 겨우 상대방 지치게 해서 이기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진짜 전국 잘하는 전국 A조들은, 기본기나 아니면 그런 뭐 스킬이나 체력적인 부분이 다 월등하게 완성이 돼 있는 선수다 보니까, 사실 뭐, 잘하는 A조 만나면 게임이 되진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따가 그 파트너를 계속 어떻게 보면 이제 바꿔 나가게 되면서 파트너의 그런 잘하는 부분들을 뭔가 맞춰가기보다는 같이 나가는 파트너의 그런 걸좀 배우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좀 소개해드리면 뭐 장재석, 뭐 장원진, 그리고 뭐 누가 있죠? 뭐 권용범, 네, 뭐 신동훈, 네, 안하준님, 네, 그리고 뭐 등등, 네, 등등.
아, 뭐 김대래. 예. 자, 이렇게 파트너들 바꿔 나가면서 계속 그분들의 좀 장점을 배우는 약간 게임 레슨 식으로 아예 자세를 낮췄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누구랑 나가도 제가 제일 딸이다 보니까 이걸 맞춘다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제가 잘하는 걸 파트너가 살려주고 제가 못하는 거를 빨리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좀 부족한 걸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좀, 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벽사는. 예. 네. 그리고, 배드민턴 하면서, 후회되는 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레슨을 꾸준히 받지 않은 것. 받지 않은 것. 네. 제가 레슨을 다 따지면은 한 1, 2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2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아무튼. 네. 잠깐, 저 댓글 좀 읽고 가겠습니다. 저 빠져가지고 제 얘기. 네. 이경환님 오셨네요. 이경환님이랑 저희 와이프 주은경님이 이번에 구리 코스모스 대회에서 우승을 했죠. 우승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 옆에서 있는데, 지금은 얼굴 공개는 그렇고, 그냥 소감 한 마디 해주세요. 들려요, 마이크. 왜 웃어? 웃기만 해. 얘기를 해. 네? 축하드린다고, 이상님이. 네, 이상. 네? 얘기해주시죠. 이경환님 해주시죠, 이경환님이. 이경환님이 채팅으로. 네, 승급했습니다. 이제 D조입니다, D조. 표심을 정해서 D조고. 인터뷰 거부해가지고, 잠깐. 네, 일단. 성범형님이 내일 오시죠. 문경에 사시는데, 내일 저희 모임에. 네. 또, 귀한 발걸음 해주신다고 합니다. 16절 장례석 조합 좋았는데. 이거 썰풀까요? 이거는 이따가 하고. 아니다, 이거 포함합니다. 자, 일단은. 배드민턴 하면서 후회되는 점첫 번째가, 레슨을 꾸준히 받지 않은 것. 이거는 이제 얘기를 말씀 좀 드리자면, 이어서. 기본기, 그다음에 스킬, 그리고 경기 운영,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로테이션 같은 것도 있고요. 배드민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게 레슨 받지 않아서 이걸 자꾸 파트너랑 나가면서 대회에서 이렇게 대회를 준비하면서 자꾸 급하게 약간 반다치기로 공부를 해가지고 사실 뭐 습관을 들이기 전에 샵을 나가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느끼는 거, 멘탈 케어 하는 거를, 이것도 사실, 사람 성격이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배드민턴을 하면서, 그런 약간 약한 마음가짐? 그런 게, 습관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질것 같은 느낌이 자주 들고, 실수할 것 같고, 나 때문에 진것 같고,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감정에 대한 면역이, 좀 낮죠, 제가. 예.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이거를 초심 때부터, 빡빡하게 경기하면서, 이길 수 있다, 이거를, 저도 그렇지만 파트너한테 그런 걸 심어줘야 되는데, 파트너가 불안해하면 저도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파트너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제가 뭐, 표정이나 그런 부정적인 언행으로 파트너를 불안해 떨게 하고,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도 준자가 나가면서 이렇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건을 좀 하나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은 제가 사건 번호 121번. 네. 이게 뭐냐면, 2017년? 네. 상반기 강서구 대회. 남북 20A. 예, 이때 16철 장재석 조합 출전했습니다. 근데 이때도 제가 17년, 16년 이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조가 아닐 때예요, 사실. 이때도 재석이 형이 원래 거기 있는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을 좀. 예. 그때 아름클럽 강서구 있죠. 강서구 대회. 아름클럽에서 전국 A조 조합 장재석 유근혁조를 이렇게 우승 조합으로 출전시키려고 했어요. 지금 유근혁 형님은 지금 아시죠? CN탑에서 준장도 나가시고 되게 지금 잘하고 계신 형님인데 아무튼 이 둘이 워낙 잘하는 애이다 보니까 이렇게 맞추려고 했다가 좀 약간의 파벌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장재석 이왕이파 이렇게 있고 있었고 그다음에 유근혁 독고다이 이렇게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저는 사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저는 신유철 신현수 이 조합으로 사실 지금 말이 됐었어요, 원래. 그래서 이제 연수 형님하고 그래가지고 막 마법적과 만나가지고 시합 연습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고 있다가 파벌이 생기게 됩니다. 이 장재석 이왕이 그리고 유근혁. 사실 이제 이왕이 들러리고요. 들러리고 장재석과 유근혁의 기싸움. 서로 누가 잘하네 못하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사자들은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 주위에서 부추긴 사람이 바로 이왕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왕이 때문에 장재석과 유근혁이 싸움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심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못 나가게 됐어요. 장재석 유근혁이 이왕이 때문에 못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유근혁은 또 다른 파트너. 네, 유근혁은 네 파트너를 달리 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따로 데려왔어요. 본인 아는 사람을. 그리고 장재석은 유철이랑 나가겠다. 왜냐면 자 유근혁 형님은
자기가 비슷한 A조를 데려갔고, 그리고 장재석은 여기서 A조를 데려와서 승리를 한다 해도, 이 뭔가 이 파벌, 이미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저기 파벌이. 여기서, 제대로 이기려면, 저 같은 약간, 한 C조, C조급을 데리고 우승을 해야, 뭔가 준결승이라도 가야, 그래야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도박을 한 거죠. 재석이 형이. 그래서 저랑 나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당시에 재석이 형 저랑, 변두리님 사랑하면 묻어버리네. 라고 했는데, 지금 저, 야놀자님이 이왕 씨 나쁜 사람이네. 지금 이쪽 여기 채팅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제가 말좀 그렇게 했나요? 제가 말좀 그렇게 했나? 모른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됐냐면 예선전부터 뭔가 제가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주눅이 들다가 뭔가 뭐 제가 실수를 하면은 재석이 형 눈치를 보고, 그리고 제가 잘해도 점수를 먹어도 재석이 형이 뭐라고 했어요. 막 계속 제 기억으로 장재석의 잔소리, 예, 잔소리가 점점 증폭이 됐다. 증폭 모드 점점 심해졌어요. 이게 하나 제가 실수하면은 잔소리 하나, 잘해도 잔소리 하나. 그러니까 모든 랠리 25점을 계속 거의 잔소리가 됐다고 온것 같아요. 예선전을 겨우 이기고 준결승에 갔는데, 준결승에 졌습니다. 예, 졌는데, 지면서 제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기분으로 상대방이랑 악수하자마자, 저기, 상대방과 악수하자마자, 체육관 밖으로 런했습니다. 예, 런하고. 거기 마옥체육관 뒤편에, 그 아세요? 그 주차장, 그좀 들어가면, 이렇게 긴 약간 30m 정도 되는 그, 주차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혼자 울었습니다. 혼자 울다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호종국 형님이 형님이 위로 해주고, 그다음에 장재석 이왕이 나몰라라, 예, 나몰라라 모드 시전.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또 나이가 어리니까 클럽 막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부대 끝나고 뒤풀이를 저희 아는 클럽이 그 발산역 마곡역 사이 내내 칭해서 있습니다. 근데 그 갑자기 왕영한테 전화 오는 거예요. 왕영은 뒤풀이 안 왔거든요. 근데 그 맞은편 만두정골집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장재석, 이왕이, 신현수, 호종국. 네, 그 장재석, 그러니까 이왕이파죠. 이왕이파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근데 사실 뭐다 좋아하는 형님들이고요. 제가 좀 웃기려고 이렇게 좀 표현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연수형이나 재석이나 정국영은 유튜브를 안 보시니까 편하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를 부릅니다. 플러스 변두리까지 불러가지고, 이제 왕이 형이 갑자기 저랑 재석이 형을 이렇게 화해를 하라고 한 거예요. 재석이가 뭐 유철이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예, 한마디 해라 이러고. 그래서 연수 형도 그렇고 종국 형도 그렇고 이렇게 화해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장재석 그리고 변두리의 조합이 다시 커플이 다시 재결합니다. 해서 전국 대회 다수 출전 해가지고, 그리고 뭐 우승도 해보고 준우승도 해보고 3등도 해보고 그리고 예탈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재석이 형 때문에 덕분에 때문에가 덕분에 제가 A조에서 경험치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재석이 형이 좀 되게 컸습니다, 저한테. 네. 뭔가 재석이 형은 저한테 배드민턴 알려주고, 뭔가 그런 뭐 사회생활이나, 네, 그렇게 그런 거는 약간 왕이 형님이 많이 알려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민턴 쪽으로는 이왕이, 그리고 민턴 외 쪽으로는 민턴은 장재석, 민턴 쪽으로는 장재석, 민턴 외 쪽으로는 이왕이. 네, 이왕이 형님이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형이 또 술을 안 먹어요. 건전합니다, 되게. 딱 보잖아요? 그럼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과장하면, 어떻게 약간, 날라리 느낌이야, 그죠? 저기, 양아치까지 아닌데, 약간, 개구쟁이. 개구쟁이 느낌. 개구쟁이 느낌이 있는데, 아니, 소주 한잔 먹었어요. 맥주 한잔못 먹고요. 예, 네, 못 먹고, 그냥 뭐, 오라실 좋아하고, PC방 좋아하고, 스타 좋아하고. 제가 왕이 형님한테 스타를 또 배웠거든요. 예. 네. 그리고 뭐, 카페 가고, 케이크 사 먹고 막 그랬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곱창도, 뭐 소곱창도 처음 먹어보고, 형님이 사주셔가지고. 아무튼, 밑단 애쪽으로는 되게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왕이 형님이랑 저랑, 이왕이, 변두리, 2019년 강서구 대회 남북 A 우승. 이렇게 제가 이제 왕이 형님을 했고요. 왕이 형님 캐리죠. 왕이 형님이 원래 잘 하시는데, 그러니까 못하는 척을 잘해요. 긴장한 척. 예, 긴장한 척. 이거, 변두리국 TV 영상에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면은. 왕이 형님이 찾아서 링크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숙제를 드렸습니다. 네. 이왕의 숙제. 숙제 드리겠습니다. 자, 알림작건에서 받아줘보세요. 자, 강서구 대회 우승 브이로그 찾아서 링크 공유하기. 네. 숙제 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뭐, 후회되는 점도 말씀을 드렸고요.